두 가지 단어, 이거는 네이버 사전 이런 데서 안 알려줘요. 영쌤이 알려주는 T의 두 가지 비밀.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드리는 달변가 영쌤입니다. 여러분, 다음 두 가지 단어 한번 발음 먼저 해보시겠어요? 하나는 산을 뜻하는 단어고 하나는 분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발음해보세요. 대부분 mountain이라 발음할 거고 fountain 이라고 발음을 하셨을 거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도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발음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Mountain, fountain, mountain, fountain. Mountain, fountain. 대부분 이런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왜냐? 이게 뭐야? 안 믿길 거예요. 아 선생님 진짜 이거 맞아요? 마운테인, 포운테인, 테인이 아예 안 들리는데요? 자, 영어 발음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정확히 가져가야 되는 발음 중에 하나가 바로 T예요. 대부분 한국 사람은 T를 그냥 트, 트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T는 단어 안에 섞이면서 굉장히 많은 발음의 변화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mountain, fountain 이라고 말했다고 틀렸다고 할 순 없어요. 그래도 전달은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그 이 두 가지 발음을 내는 방법을 모르면은 듣기가 안 돼요. 이 T 발음을 정확히 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우리가 발음할 수 없는 단어는 듣지 못해요. 오늘 T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발음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영어 발음이 원어민과 비슷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원어민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영쌤도 이거를 알고 나서 발음이 비약적으로 좋아졌고 원어민들의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쉬워졌거든요. 이거는 네이버 사전 이런 데서 안 알려줘요. 영쌤이 알려주는 T의 두 가지 비밀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T의 비밀, NT 연음. 그 가끔 스펠링 중에 N 뒤에 T가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거, 요거, 요거. 흔히 우리가 winter, sentence, mountain 이라 발음하는 애들이죠. 우리는 T가 들어가면은 T읒을 무조건 발음해줘야 될 것 같은 약간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왜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일단 발음 먼저 들려드릴게요. Winner, sentence, mountain. 한 번 더. Winner, sentence, mountain. 여러분들이랑 발음하는 게 너무 다르죠? 여러분들 winter, sentence, mountain 했잖아요. 근데 저는 winner, sentence, mountain 이렇게 발음했죠. 자, NT 연음. N과 T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T가 되게 많은 상황에서는 먹힙니다. 왜냐면요, N이랑 T는 혀의 위치가 똑같아요. Not, not. 혀가 위에 천장이 붙었다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똑같이 T도 teacher, teacher 붙었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내뱉고 들이마시고의 차이지 둘의 혀의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혀를 두 번 이렇게 해줄 필요 없이 하나로 묶어버리자 해서 NT가 함께 오면은 T가 많이 먹힙니다. 보면은 winter, T 발음을 내도 되지만 winner, winner 늘 이렇게 N으로 묶을 수 있고요. Sentence, T를 발음 낼 수 있지만 Sentence, Sentence 이렇게 묶을 수 있고 Mountain, Mountain T를 낼 수 있지만 Mountain, 얘가 좀 발음이 어렵죠. Mountain, Mountain 이렇게 묶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Winter를 Winner라고 발음하면은 승리자의 Winner랑 발음이 엄청나게 비슷해져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it's winter 하면은 이건 이때 겨울이에요. 어가 없으니까. 근데 it's a winter 하면은 이때 승리자예요. 왜냐? 어가 있으니까. 겨울 앞에는 어가 안 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음이 비슷합니다. count o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count on. 이거는 기대다 의지하다인데 이렇게 발음이 많이 돼요. I'm counting on you. I'm counting on you. 우리는 I'm counting on you 라 발음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 발음 될 때는 I'm counting on you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So I'm counting on you guys. So I'm counting on you guys. So I'm counting on you guys. 뭐 이런 단어들도 다 internet 해야 되지만 internet 발음이 되는 거고 fountain 할 수 있지만 fountain 이라 발음이 되는 거고
international 이라 발음할 수 있지만 international 이라 발음되는 이유가 NT 연음 때문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발음할 수 있어야 들릴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라고 했죠. 문장으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어요. The sentence "It on international winter sport is correct"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발음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The sentence "It on international winter sport is correct" 천천히 하면은 The sentence "It on international winter sport is correct" 이게 빠르게 되면은 The sentence "is an international winter sport is correct" 빠르게 문장으로 되면은 못 알아들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 The sentence "is an international winter sport is correct" 이런 식으로 발음을 낼 수 있으면 좋겠죠.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아까 했던 표현 I'm counting on you. Are you counting on me? 할 수 있는 거고 counting on you도 괜찮아요. 근데 I'm counting, counting, counting I'm counting on you. Are you counting on me? 이렇게 T를 먹으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마지막 문장, 이 문장 연습 많이 해보세요. There is a fountain in the mountain 이라 발음하는 대신에 There is a fountain in the mountain 한 번 더 There is a fountain in the mountain fountain, mountain 이런 식으로 발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확신이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지. 근데 그 발음 맞아요. The fountain? The fountain? And that last sentence. Oh. And that last sentence. Oh. Internet. Internet.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T로 발음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발음하셔도 돼요. 그리고 영국식의 영어에서는 T가 다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식의 영어에서는 T가 되게 많이 먹히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두 개 다 알고 숙지하고 연습하고 꺼낼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말하기 실력과 듣기 실력이 훅 뛰어올라요. NT어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법칙 Flap T.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Flap 하면 펄럭거리다거든요. 펄럭거리는 T 발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자, 우리가 왜 버터를 butter 이렇게 발음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발음하면은 야 너 왜 이렇게 혀를 굴려 이런 말 듣죠. 버터라고 해 왜 butter 이렇게 발음해. 자 근데 버터는요 butter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고요? 가운데 T 양옆에 뭐가 있죠? 모음이 있죠. 모음 사이에 T가 껴있죠. 모음 사이에 껴있는 T를 우리는 flap T라고 해요. 그리고 flap T는요 우리나라 자음 중에 리을과 발음이 가장 유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T는 리을이라고 가르치기도 해요. 우리 흔히 리을 하면은 R이랑 L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라면 주세요 하지 않고 라면 주세요 하지 않아요. 라면 주세요 R 발음, 라면 주세요 L 발음. 둘 다 리을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할 뿐. 근데 이 flap T, 모음 사이에 껴있는 T 발음은요, D도 포함해요. T랑 D는 리을 발음이 정확히 납니다. 왜냐? 리을 할 때 우리는 혀를 튕기거든요. 그래서 butter 이라 발음할 수 있지만 butter, butter 이렇게 발음하고 water 할 수 있지만 water, water 러. 그냥 리을 내면 돼요. water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flap T는 리을 발음이 난다. 뭐 exciting, exciting이 아니라 exciting, sweater이 아니라 sweater, satisfied가 아니라 satisfied, ability 대신에 ability, ability, letter 대신에 letter 이런 식으로 모음 사이에 껴있는 D랑 T는 리을 발음이 난다. 이것만 알아도 미국식 영어 발음도 굉장히 쉬워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리을 발음 잘 내잖아요. 발음 굉장히 쉬워지고 잘 들려요. 그래서 dad, 아빠, daddy 어이 김대리 할 때 이 대리가 여기서 이 대리가 사실 영어에서는 아빠처럼 들리는 거예요. 대리 그냥 대리예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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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그럼 이거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 문장 What's the matter? I fell off a ladder. What's the matter? I fell off the ladder. 물론 What's the matter? I fell off the ladder 할 수도 있지만 리을 발음으로 편안하게 낼 수 있고요. 이런 거, 이 문장 Daddy
Can I get some water and butter? Daddy, can I get some water and butter? Daddy, can I get some water and butter? Daddy, can I get some water and butter? 할 수도 있지만 리을 발음 낼 수 있다라는 거. It's exciting. I bought a new sweater and I'm satisfied with it. It's exciting. I bought a new sweater. I'm satisfied with it. I'm satisfied with it.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Flap T.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모음 사이에 T가 있으면 어떻게 발음을 낸다? Real로 발음돼요. 굉장히 쉬운 발음이에요. 저는 이 두 개를 알고 나니까 정말 발음 연습하는 것도 쉬워지고 듣기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까지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는 예전에 T 발음을 무조건 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발음 공부 늦게 시작했어요. 26살 때부터 했고 파닉스란 게 좀 아예 몰랐거든. 근데 오히려 저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정확한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일단 리을이라고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걔네 귀에는 절대 리을로 들리지 않거든요. 우리 귀에는 리을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하게 리을 발음 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알아내는데 엄청 돌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돌아오지 말고 제 지름길 알려드린 거예요. 지름길로 가시되 충분하게 연습해야지 이게 지름길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NT 연음 그리고 Flap T 이 개념을 잘 숙지한 다음에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연습 없으면은 이 지름길 의미 없습니다. 이 T 발음의 비밀 두 가지로 오늘 알려드려봤고 여러분들이 잘 숙지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발음이 더 나아지고 듣기 실력이 많이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